안녕하세요. 양천 온라인 장수대학 장수뉴스 김영웅입니다. 이곳은 양천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개발과 환경 조성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모임 활동을 만들어가는 모임 일자리 문화기관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달인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러 나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아,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스마트폰 달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죠. 아, 그러셨어요? 잘 오셨네. 스마트폰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10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난 아직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자님 어디 앱이 얼마나 있어요? 앱이 뭐예요? 앱도 모르시고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이거 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앱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이 있고 또 지도도 있고 또 은행일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지도는 종이 보면 되는 거고 은행은 직접 가면 되지. 그거는 옛날 아날로그 막 뭐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보면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 네. 요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지도라고 지도 한번 봅시다 우리. 네. 지도 이렇게 써서 요 돋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쫙 이렇게 나와요. 네. 네이버 지도 요거를 저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 그래서 요 설치를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요 열기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요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설치할 때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와이파이 있는 데에서 하면 얼마든지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예예. 예. 플레이스토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주세요. 설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열기 버튼이 나오면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건 뭐 하는 앱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열기를 누르면 예. 여기 보면은 요 출발지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예. 위치야. 근데 내가 여의도를 간다. 그리고 그가 도착지가 되잖아요. 도착지에다 여의도를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버스로도 가고 지하철로도 가고 또 자가용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야, 신기하네. 요거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알려주는구만. 그렇죠, 그렇죠. 야, 참. 이제 잘하시네. 길찾기 앱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길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해주세요. 원하시는 교통편을 선택해 주세요. 길찾기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신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요 도착지하고 출발지하고 요것만 정확히 하면 괜히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구만. 그렇죠. 예, 이것도 모르고. 잘 아셨죠? 예예.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집에 가서 연습 잘 하셔야 돼. 그 대신 잊어버리면 안 돼.